뮤지션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내면 뮤지션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 20대는 뭐 생각도 못했고, 또 앨범을 내야 될 그런 의무도 크게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한 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곡 한 곡이 이것이 타이틀이라고 생각하면서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뭐 뜨거운 반응 일으켰던 것은 저는 전혀 진정을 못했습니다. 저는 음악의 깊이보다는 그냥 편안한 걸 찾았어요. 그래서 노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뱉고 때로는 속으로 움츠러드는 그런 작업을 스스로 이제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연습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해보고 또 가사도 또 같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녹음을 그런 식으로 해서 다행히 목소리가 63살 먹은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서 정말 너무 너무 기뻤어요. 저는 이게 이제 이게 또 뭐 유튜브도 나가고 또 뭐 이런데 목소리가 힘이 없어 이러면 좀 너무 실망일 것 같아서 그만큼 이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다른 앨범하고 이 앨범하고 좀 다른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앨범은 제가 이제 곡을 많이 참여를 하고 곡을 만들고 했지만 완전 배제를 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것은 나한테 내가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걸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 번 연습하고 또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보고 또 가사도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몇 번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 작업이 너무나 그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성을 시켰지만 그래서 좀 그 이번 리듬은 지금까지 리듬이 제가 힘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좀 더 잘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 그 너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서 밝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전곡이 뭐 물론 발라드도 한 곡이 있지만은 전곡이 밝은 내용입니다. 그 곡은 조금 다르죠. 옛날에 했던 거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판소리가 좋아서 그 판소리를 하면서 그 뭐 그때 당시 뭐 조상현 씨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 창법 익히는 거를 제가 했던 거고 헬로우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가성이 많이 나오는데 단발머리에 가성이 나왔듯이 헬로우도 이제 그렇게 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전혀 다릅니다. 네. 예. 사실 그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놓겠다 한 두 번 정도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 들어서 다 용서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신 팬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기 팬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김에 한마디로 인사를 달라 그러셨으니까 고민권의 팬들이 기다리신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해주시죠. 헬로우 이렇게 인사를 전하시고 네 헬로우 석자보다 더 들어맞는 게 없지 않나 싶어서 네 저희가 어떻게 네 작년에 만들었던 곡인데 이런 자리에 감히 초대까지 돼서 너무 네 너무 설리고요. 한국 대중음악에 살아있는 저는 전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의 이런 공연에 저희가 같이 이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말 큰 영광이에요. 이 무대에 이렇게
노래로 인사드렸는 게 그리고 조용필 선배님의 쇼케이스에 초대받아가지고 얼마나 영광이었는지 축하하는 의미로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19집 이렇게 멋진 앨범 발매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축하한다 보다 감사해요. 너무 좋은 박수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네, 저도 하루 종일 계속 음원이 나오자마자 계속 들으면서 이제 리허설 하러 오고 준비하고 그랬었거든요. 벌써 하루도 안 지났는데 너무나 소중한 음악 친구가 될 것 같은 이 앨범. 네, 정말 대박 나세요. 네,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크고 작은 많은 무대에 서왔지만 솔직히 그다지 이렇게 올 때부터 떨리는 무대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오늘은 집에서 떠나서 이 무대 준비하러 오는 그 길부터 너무 흥분되고 떨렸어요. 방금 정현 씨랑 만나서 얘기했는데 정현 씨도 너무 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디님 19집 앨범 헬로 발매하신 거 역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선배님. 매번 새 앨범 내시고 투어하실 때마다 팬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저희 후배들도 가슴 두근거리면서 선배님의 새 음악, 새 소리 기다렸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멋진 음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저희들의 조용필 기다려주세요. 선배님 사랑합니다. 끝날 까려 보여 자존심도 좋지만 난 너 생각뿐이야 아 속들만 스쳐도 그댄 벌써 나를 알아보니 아 우리 운명이라고 나의 느낌이 말해주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인필씨 그리고 후배 가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